이 시간에 한 짓을 알고 있다? 당신 어떻게 해? 아니 이놈이 내 사무실까지 알고 있다니까. 미치겠네 진짜. 아니 근데 저 기분 나쁜 눈깔 저거 분명히 내가 어디서 봤는데. 아니 시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왜 안 했어 지금? 그게 지금 왜? 나만 의심받게 생겼니? 아유 주사님. 아유 야씨 하박사 그때 왜 화단에 떠지고 못 찾았어? 눈 떴다 뭐 하는 거야? 윈도 못 찾은 걸 왜 나한테 그래? 야! 너만 그때 똑바로 했어! 아유 이거 진짜 개는 수도 없고 진짜.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 있어요. 누군데 그게?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여기 없는 사람. 그리고 파티 날 그 사건에서 완벽하게 제외된 사람이요. 설마 수련 씨요? 수련 씨가 왜요? 자기 아이들도 걸려있는데? 맞네! 어? 석경이 엄마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매번 민설아 얘기만 나오면 발끈해서 감쌌고. 안 그래요? 그날 파티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점등식 때도 자리를 비웠어요. 정말 수련 씨가 우리 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날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계속 자... 부인인 심수련 씨도 계속 민설아에게 연락을 했던데. 오랜만에 당신이랑 데이트할 생각하니까 설레는데요? 나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일 보고 와요. 주혜자! 어디 가요? 할 말 다 했어? 나가봐도 되지? 당신이 저번 때와 무슨 짓을 한지 다 알고 있다. 그때 그 눈이야? 됐어? 네, 주단태입니다. 지금 만나요. 급한 일이에요. 별장으로 먼저 가 있을게요. 어떤 미친 새끼가... 민설아가 죽기 전에 누구한테 얘기한 게 분명해. 그 눈 그림 그때랑 똑같아. 헤라펠리스 분수대 회중식의 협박 편지 다 같은 사람이야. 설마 이 사람이 민설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럼 거기 우리 동영상도 있을 거 아니야. 잘 됐네. 이참에 그놈을 잡아서 핸드폰 같이 싹 없애면 돼. 그년 핸드폰을 못 찾아서 계속 찜찜했었는데. 누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핸드폰을 어떻게 찾아? 혹시 지키는 사람 있어? 있어. 누구? 민설아 오빠. 오빠?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안전장치 하나 없이 왔을 것 같아요? 나 도와줄 사람 있어요. 내가 만약 잘못되면 우리 오빠가 당신 찾아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알아보니 민설아가 입양됐다가 파양된 적이 있는데 그 집에 양오빠가 있는 모양이야. 그 양오빠라는 작자가 지금 우리를 협박한다는 거야? 그럴 이유가 없잖아. 피도 안 섞인 남남인데. 그쪽은 아니야. 어떻게 확실해? 거긴 이미 내가 알아봤어. 민설아를 입양한 집안은 이름조차 알아낼 수 없을 만큼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어. 도둑질을 해서 파양됐다는 것밖에 알려진 것도 없고 누군지 몰라도 민설아 따위한테 관심 둘 만큼 한가한 집안이 아니란 얘기야. 난 예전에도 지금도 한 사람이 의심스러워. 그게 누군데? 당신 와이프. 그 사람이 우리 관계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껏 말 한마디 안 했다. 그 고상한 성격에. 아니야. 불길해서 단 하루도 못 참을걸. 남편이 바람피웠다고 홧김에 이혼하는 여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 거기다 당신은 엄청난 재력가야. 그 많은 재산을 유리하게 쪼개려면 당신의 약점이 필요할지도 몰라. 그 약점이 민설아일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추측이야. 민설아가 헤라펠리스에서 떨어져 죽는 걸 당신 와이프가 봤을지도 몰라.
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심수련 그 여자 연극을 하고 있다는 생각. 간단하지 말고 기다려. 내가 해결해. 마침 계셨네요. 헛걸음하면 어쩌나 했는데. 서준 씨가 여기 웬일이에요? 일 시작했단 얘기 들었는데 제가 너무 늦었죠? 가구회사 대표라니. 멋지네요. 맛있는 에그타르트 좀 사왔어요. 고마워요. 커피랑 같이 먹어요, 우리. 잘 쓰셨는데요. 커피 다 식겠어요. 어서 가요. 따라가. 놓치면 안 돼. 네, 이사님. 취소엔 왜? 알아봐, 누굴 만나는지. 네, 이사님. 민영식? 그 자가 누군데? 민서라도 민영식이 원장으로 있던 소망보육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심수련이 지금 민서라의 보육원 원장을 면회하고 있다는 얘기야? 맞습니다. 민서라, 심수련, 민서라. 그 가게에서 파는 애플 목걸인데 기억나세요? 민서라, 틀림없이 민서라 목걸이였어. 심수련, 민서라와 뭔 관계가 있는 거야? 확실해.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어. 왜 이제야 와? 전화는 왜 안 받고? 무슨 일이야? 보는 눈도 많은데 왜?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 내 예감이 맞았어. 당신 와이프 민서라와 관계했어. 무슨 소리야 그건 또? 당신 와이프가 오늘 누굴 만났는지 알아? 민서라를 키운 보육원 원장을 만났어. 그것도 구치소에서. 구치소? 민영식 원장. 알아보니 조상원 의원의 신복이었대. 보육원 아이들 골수팔이까지 한 흉악범을 당신 와이프가 왜 면회를 하겠어? 틀림없이 민서라와 관련이 있는 거야. 민서라가 죽는 걸 목격했든 아님. 아님. 민서라를 원래 아는 사람이든. 그게 말이 돼? 그 사람이 민서라를 어떻게 알아? 민서라. 뭐 하잖아. 혹시 당신 와이프가 민서라 친부모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1% 의심점이라도 있다면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와이프 뭔가 있어. 내 말 명심해. 절대 그냥 넘어갈 일 아니야. 누군가한테 협박받고 있는 것 같았어. 협박? 맞아.
그 사람일 거야, 민영식 원장. 그 사람한테 왜? 그자가 당신 와이프의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 왜 자꾸 이래요?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누구 전화지? 당신 누구야? 누구냐고 이 자식아! 대체 나 모르게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이 자식 누구야? 민영식 원장이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이 자식이 왜 당신을 협박해? 뭐 때문에 협박하는지 묻잖아! 내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협박받는 사람. 뭐? 나한테 이런 편지가 왔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당신이 민설아 학생 죽인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도 있다는데 무슨 근거로 우리 협박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다 헛소리야. 내가 왜 민설아를 죽여? 오늘 구치소에서 민영식 원장 만났어요. 민설아가 보성마을이 아니라 헤라필리스에서 죽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분수대 점등식 있던 날부터 당신 좀 이상했어요. 말해줘요. 내가 알아야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설마 우리 아이들을 덮으려고 민설아 학생 죽인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정말이죠? 당신 민설아 학생 죽은 거 아무 관련 없는 거죠? 나 무서워요. 무서워 죽든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돈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야. 당신 믿어요. 그래. 먼저 자.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샅샅이 뒤져. 먼지나 남기고 싹 다 찾아내. 저기서 이거 봐. 범죄자 놈이 날 협박해. 어떡할까요? 조용히 처리해. 전부 다. 그동안 우리를 협박하던 민설아의 망령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서비스로 꽃다발이 왔습니다. 주단태 회장님이 보내셨습니다. 주 회장이요? 예쁘네요. 사랑받는 여자 모습. 그래 보여요? 꽃 선물은 언제나 기분 좋죠. 앉으세요. 할 얘기라는 게 뭔지 궁금하네요. 그거부터 열어보세요. 선물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까요?
누구였어? 내 딸을 죽인 범인. 서진 씨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진 씨가 그날 꼈던 반지 아니에요? 뭐라고요? 헤라펠리스 1주년 기념식에서요. 서진 씨한테 너무 잘 어울렸어서 특별히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 똑같은 반지를 또 선물 받은 거예요? 이리 줘요. 아! 어머! 아! 서진 씨? 피가 많이 나네요. 반지가 여간 날카로운 게 아니네요. 얼굴이라도 그렇게 쓰면 어떡할 뻔했어요. 고운 얼굴에 흉치면 안 되잖아요. 서진 씨 근데 왜 이렇게 떨어요? 잃어버린 반지를 찾았으면 기쁠 텐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난 이런 반지 가진 적 없어요.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서진 씨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해요?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반지예요? 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만 나가봐야겠네요. 그래. 달려가. 주단태한테로. 이거 당신이 보낸 거야? 무슨 생각으로 이걸 보냈어? 무슨 소리야? 내가 이걸 왜 보내? 당신 아니야? 꽃이랑 이 반지가 당신 이름으로 왔어. 뭐라고? 그 반지 민설아가 죽은 다음날 내가 우리 집 쓰레기통에 버린 거야. 벌써 몇 달도 더 지난 일인데 누가 나한테 당신 이름으로 그 반지를 보냈어. 분명 우리가 한 짓을 알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협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소리 나지. 듣는 게 많아. 겁낼 거 없어. 민설아 자살이야. 자살 아닌 거. 눈동자가 그려진 협박 편지. 그자가 우릴 노리고 있어. 민 원장은 이미 죽어서 교도소에서 내가 처리했다고 말했잖아. 민 원장이 아니야. 협박 편지도 꽃다발도 이 루비 반지도 심수련 당신 와이프가 보낸 거야. 뭐? 대체 뭐 때문에 그 사람을 의심하는 거야?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해? 우리가 민설한테 한 짓을 밝히려고.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 와이프 지금 우리 피 말려 죽이려는 거야.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분명 당신 와이프 민설아와 관련이 있어. 어쩜 민설아가 당신 와이프의 숨겨진 딸일지도.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야. 그 여자 딸은 이미 죽었어. 뭐? 난 오히려 당신 남편이 의심스러운데. 무슨 뜻이야? 이 반지 당신 집 휴지통에 버렸다며. 그럼 누구 손에 들어갔겠어? 만약 당신 남편이 우리 관계를 알고 있다면 민설아를 이용해 우리를 협박하고 싶지 않을까? 설마 아닐 거야. 못나긴 했어도 그 정도로 후진 사람은 아니야. 아직도 하윤차를 믿는 거야? 그럼 확인해볼까? 퀵서비스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로건 리씨를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제가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카운트 할까요? 네! 10! 9! 8! 7! 6!
당신 짓이지. 이 모든 걸 꾸민 사람 심수련 당신 맞지? 처음부터 당신 짓이었어. 처음부터 전부 다. 천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련 씨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서진 씨,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수련 씨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 심수련 당신이 분명해. 우릴 전부 불러놓고 이런 엄청난 쇼를 벌일 사람 당신밖에 없어. 아, 그러니까 수련 씨가 왜요? 괜히 M1 사람한테 덮어씌우면 안 되죠. 증거가 있어요. 심수련이 그동안 우리를 협박했다는 확실한 증거. 이 그림 오늘 아침 당신 사무실에서 가져온 거야. 한 번은 날 속였지만 내가 또 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겠지. 이 애플 목걸이를 어디서 봤나 했더니 역시 민설아였어. 왜 하필 민설아를 그렸을까?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릴 이유도 없었겠지, 안 그래? 엄마야! 이 눈깔, 이거! 맞네! 이거 민설아 맞잖아! 이거 진짜 수련 씨가 그린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동안 우리 애들의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도, 우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압박한 것도 모두 당신 짓이야. 왜? 왜 그랬을까? 이 아이, 정말 민설아야? 이 그림 당신이 그렸냐고. 대체 이런 짓을 왜 한 거야? 대답해! 민설아가! 심수련 딸이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이 직접 말해.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요, 맞아요. 이 그림 내가 그렸어요. 정말 당신이야? 왜 그랬어? 왜? 내가 봤어요. 그날 밤 민설아가 여기 헤라펠리스에서 떨어지는 걸. 그날부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민설아 자살 아니에요. 누군가 그 아이를 저 위에서 밀었어요.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갈버둥치던 그 아이를 밀던 손은 똑똑히 봤어요. 민설아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럼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살인 사건을 동조한 거야, 우리가? 그런데 왜 지금까지 입국 다물고 있었어? 어? 살인 사건을 목격한 거잖아. 제 남편과 서진 씨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무슨... 서진 씨와 제 남편 불륜 관계예요. 민설아가 그걸 알고 협박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구나. 불륜 사이라고요? 천쌤이랑 주 회장님이? 천쌤 아니죠? 주 회장님, 수련 씨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양평 별장을 드나들었던 증거까지 내 손에 있어요. 천쌤. 민설아한테 약점 잡혀서 그 아이를 기계실에 가둔 거죠. 두 사람이 하는 얘기 다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민설아를 죽인 게 혹시 둘이 아닐까. 난 아니야. 내가 왜? 그럼 서진 씨가 밀었나요? 민설아가 불륜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 아이 죽였어요? 직접 말해봐요. 아니면 아니라고. 쇼하지 마, 나한테 난통해. 민설아랑 무슨 사이인지나 말해! 난 내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내 방식으로 서진 씨에게 줄곧 경고했고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그 스카프도 메고 왔던 거고.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당신이 알아듣고 멈춰주길 바랬는데. 내가 봤어. 그 아이를 밀던 손. 빨간색 루비 반지. 그것까진 말하지 않을게. 다음에 보자고 했잖아. 어린애처럼 왜 이래?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당신 와이프 때문에 내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났어. 내가 지금 제정신일 것 같다? 당신이 먼저 도발했잖아. 와이프를 협박범으로 몰고. 민설아 엄마니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군. 당신 와이프만 믿어? 신수령 무서운 여자야. 우리 관계를 알면서 지금껏 모른 채 해서 그동안 쭉 연기를 해왔다고. 그런 여자가 자기가 협박범이라고 자백할 것 같아? 나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어. 사람 붙여서 스케줄까지 다 확인했고. 당신이 사람 붙인 것까지 죄다 깨쫓겠다는 생각 안 해? 그만해! 피곤해서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수련 씨? 심수련! 당신 자식들은 그렇게 소중한 줄 알면서 어떻게 민설아한테 그런 짓들을 할 수가 있지?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혹시 이 일을 꾸민 게 다 네 짓이야? 심수련! 저 여자가 저게 돌았냐 진짜! 민설아 내 딸이야! 뭐? 당신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죽밟던 민설아가 내 딸이라고. 그럴 줄 알았어! 야! 우리 은별이 어떻게 했어? 당장이 말도 안 되는 새끼도 말도! 수리아 씨! 일단 진정하자고? 우리 숨 한번 크게 쉬어보고. 어? 아니! 진짜로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죽일 건 아니잖아! 어?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대표해서 사과하겠습니다! 나도 잘못했습니다! 수련 씨! 빨리! 나도 잘못했어요! 네! 네. 미안해! 미안해!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해! 진심도 없는 그딴 사과 필요 없어! 야, 이 미친년아! 닥쳐! 당신들이 잘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야. 똑똑히 봐. 당신들 때문에 자식들이 어떤 괴물이 됐는지.